우리 사회가 어느 순간부터 미래, 그리고 첨단 기술 기반 중심의 수업, 그리고 뭔가 미래지향적인 수업 쪽으로만 쏠려 있는 건 아닌가라는 반성을 좀 하게 됐어요, 어느 순간. 지금까지 많은 선생님들께서 묵묵히 수업 변화를 위해서 고생해 오시고 노력해 오셨는데, 그럼 그런 노력들과 수고들이 과연 아무 의미가 없었던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잔잔한 반성을 좀 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너무나 거시적인 큰 이야기들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수업에 관한 한 작지만 소중한 이야기들이 어딘가에 담겨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퇴임하시는 선생님들의 수업전을 한번 기획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선생님의 40년 동안 묵묵히 노력해온 수업들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간과하거나 놓치고 있었던 수업의 아주 소중한 지혜들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의도로 이 수업전을 기획하게 됐었죠. 선생님, 이런 거 써봤어요? 아니, 이런 거 처음 봐요. 내가 교사를 1993년에 됐으니까, 97년이니까 난 이런 거 써봤는데 신기하죠? 네. 손으로 다 썼던 거야, 그때. 이렇게. 근데 제 선생님이 1997년에 계셨나 보다. 여기 죽전 여중에. 네. 이것도 봐요. 내가 처음 교사 됐을 때 이거 1년 썼었거든요. 이렇게 수기로. 손으로 해서, 네. 등사라고 했었나? 그런 거였었죠. 근데 선생님을 보면 교사라는 게 얼마나 좋은 직업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제가 월서중학교에서 같이 근무했었거든요. 그랬었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2017년에 선생님 이런 거의 요즘에 쓴 선생님들 양식을 다 쓰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선생님이 새로운 거를 배우는 거를 되게 좋아하세요. 맞아. 그러니까 교사가 정말 배우는 걸 좋아할 때 학생들한테 배우는 것이 즐겁다라는 걸 알려주실 수 있잖아. 그래서 저는 생각해보면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이렇게 교사로서 힘든 것보다도 배움을 좋아하고 학생들하고 함께 있고 그리고 평생 성장하는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60세가 넘어도 교사로 계속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전시를 보면서 최명숙 선생님이 가지셨던 그런 열정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는데요. 평생 동안 당신이 해오셨던 이 교육활동을 이렇게 자취들을 남겨오셨다는 거 너무 존경스럽고요. 이 가운데 선생님이 교육을 향해서 가졌던 열정, 그런 거를 본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명숙 선생님처럼 더 많은 선생님들이 그 정년 끝까지 학생들과 함께 있으면서 동료 교사들한테 그런 교육에 대한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근무를 했었었는데 선생님께서 정말 저를 많이 인도를 해주셨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때도 감탄했었지만 지금 보면서 느끼는 거는 나는 과연 저 선생님처럼 살 수 있을까? 정년을 몇 달 앞두었을 때 선생님께서 너무 이 정년이 끝나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나도 저 나이에 내가 정년을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학생들과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계속 들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제가 좋은 선생님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교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또 중학교 들어가서는 또 교수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2007년에 그 가정교과연구회를 같이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울연구회라고 그 함께 모여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게 굉장한 즐거움을 준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은 거예요. 그 이전에는 학교에서 일을 해도 전부 혼자 하고 수업 연구도 제 혼자 하고 발표도 혼자고 뭘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을 몰랐는데 교과연구회를 하면서 함께 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안을 그때 51개인가를 개발했어요. 제가 아이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자료 같은 것도 준비하고 동영상도 준비하고 막 이렇게 했지만 얘들은 성적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늘 묻는 말이 선생님 이거 성적에 들어가요? 선생님 이거 평가예요? 선생님 이거 수행평가예요? 늘 이렇게 성적하고만 연결시키고 공부를 가정은 필요 없다, 쓸모 없다 이런 말을 제 앞에서 공공연히 할 정도로 그 수업이 제가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제가 이제 수업을 잘하고 마칠까? 그래서 계속 수업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내가 수업이 힘들어서 명퇴를 하는 거는 제가 용납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수업을 멋지게 마지막 수업을 하고 나가리라 생각을 하고 이제 수업 관련된 연수란 연수는 제가 다 들었어요. 그래서 2014년에 제가 한 해 들은 연수가 402시간이에요. 근데 거꾸로 교실이라고 하면 이제 교실에서 강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강의를 아예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처음에는 좀 힘들었어요. 내가 한 시간 동안 계속 아이들하고 질문하고 주고받고 또 필기하고 이러면서 수업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10분 안에 동영상에 다 축약해서 넣을까? 어떤 내용을 넣어야 되지? 그 다음에 내가 아이들에게 전할 내용을 동영상에 다 넣어버리면 그럼 수업 중에 나는 뭐 하지? 그 걱정이 참 컸었어요. 그래서 누가 수업했는 방법을 올리면 그 밑에 댓글이 쫙 달리면서 서로 막 격려해주고 또 내가 오늘 이 수업이 참 힘들었어요 하면 또 막 격려하는 댓글이 달리고 계속 선생님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이 수업을 서로 나누는 것을 온라인으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수업 아이디어를 많이 얻고 또 그것을 교실에 가서 적용을 해보면 그렇게 공부를 안 하려고 하던 아이들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제가 아주 이제 적은 용돈이지만 그 학생에게 지원했는 게 제가 가장 보람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한 해 마치고 나면서 걔들이 저한테 앨범을 만들어줬어요. 반 학생 전체가 자기 사진 넣고 편지 쓰고 또 선생님과 함께 한 뭐 이렇게 해서 그 앨범을 꾸며서 마지막에 헤어질 때 주는데 정말 보람이 있었다고 할 수 있죠. 제가 일 때문에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이제 여기까지 전체 친목회랑 오늘 또 퇴임식이랑 베풀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쩔 수 없이 보내드리긴 하는데 지금까지 살아오신 게 너무 그 열정적으로 이렇게 헌신적으로 학군 교육에 임해와서 너무 고맙기도 하지만 앞으로는 퇴임하시면 좀 더 여유롭게 좀 편안하게
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모든 걸 내려놓고 편안하게 이렇게 행복하게 사시길 기원드립니다. 아, 제가 느끼겠어요. 매일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어져 오다 보니까 마지막이라서 특별하다 이런 느낌은 별로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냥 일상으로 하던 일이 계속 이어져서 그냥 오늘 내 할 일을 한다는 느낌? 저도 좀 특별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느낌이 별로 안 드네요.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떠들어서 죄송하다는 표현이 좀 많네요. 2학기 때 못 뵈서 아쉽고 학교 안 오셔도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빠르게 선생님이 가시는 시간이 와서 많이 아쉽기도 하고 이때 동안 선생님께 말썽만 피워서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도 감사한 마음이 제일 큽니다. 저희만 수업 때도 좀 많이 떠들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다 그냥 좋은 반이라고 계속 칭찬해주셔서 저희는 좀 죄송한 마음이 있고 그래도 저희만 끝까지 수업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빨리 이제 이렇게 떨어질 줄 몰랐는데 선생님이 너무 빨리 가셔가지고 조금 많이 슬픈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계속 연락할게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가장 내 삶을 아름답게 혹은 풍요롭게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좋은 사람과의 만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은 지금은 이제 제가 중학생을 주로 이제 가르쳤으니까 그 시기에는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시기라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좀 형성을 하면 자신감도 생기고 또 그러면 자기 자신을 더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그걸 당부하고 싶고요. 나라 사랑하는 게 결국은 내 역할을 잘하는 게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사로서 이제 힘드는 거는 노력하면 극복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혼자 하지 마시고 함께 해서 또 새로운 거, 새로운 물결이 오면 이거 뭐 여태까지 잘해왔는데 뭘 또 새로운 걸 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새로운 물결이 오는구나를 생각하고 빨리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함께 해서 또 그것을 이겨나가고 그래서 끝까지 교직을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생님이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